오늘 방송 촬영 와요. 제 인생 첫 메인 프로그램을 맡게 되었거든요.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. 오야 안전은 무슨 나도 멋있죠? 샬롬 허니 일상의 진원입니다. 여러분 저는 좀 전에 일어났는데요, 나가야 되기 때문에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씻고 오게요. 네 여러분, 저는 씻고 왔고요, 이제 스킨케어 하려고 합니다. 오랜만에 브이로그 찍으려니까 어색하네요 항상. 요즘 진짜 날이 또 너무 추워져가지고 얼굴이 엄청 건조한 것 같아요. 스킨케어를 진짜 잘해줘야 돼요. 그리고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코로나 걸렸었잖아요. 그래서 후유증인지 뭔지 되게 피곤해요 요즘 계속. 여러분 진짜 건강 조심하세요. 건강은 최고야. 저는 오늘 방송 촬영 와요. 제 인생 첫 메인 프로그램을 맡게 되었거든요. 제가 맡은 프로그램이 어린이 프로그램이거든요. 어린이 성경 통독 프로그램. 어린이 대상이라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럽네요. 메이크업 하려고요. 방송국에서 메이크업을 또 해주기도 하는데 저도 그냥 메이크업하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제가 해요. 지금 제가 신대원 수업 듣고 있거든요. 저번 달에 헬라어는 다 들었고 헬라어 A+ 받았어요.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 듣고 있는데, 히브리어도 이제 내일이면 종강이에요. 기말고사인데 오늘 또 다녀와서 시험 공부하고 내일 A+ 맞을 겁니다. 응원해 주십시오. 아마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이미 결과가 나왔겠네요. 결과를 꼭 알려드리도록 하죠. 뭐 해야 되지? 사실 요즘 제가 메이크업을 잘 안 하거든요. 귀찮아서. 그러다 보니까 메이크업 할 때마다 까먹어. 뭘 해야 되는지.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에요. 기독교 신앙에 대한 난감한 질문 명쾌한 대답. 파이디온에서 선물 받았어요. 여러분 저 파이디온 안 잘렸더라고요. 파이디온에서 이번에 저 졸업 축하도 해주고요, 저번에 선물도 줬어요. 이거 졸업 선물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파이디온에서 저희 집으로 보내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읽고 있어요. 그래서 어제 책 읽으면서 좀 메모한 부분이 있는데, 사랑이란 누군가를 향한 감정만이 아니라 그 사랑의 근거에 행동하는 방식을 포함한다. 네, 하나님과의 사랑 그런 거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이긴 한데 되게 좋은 말 같았어요. 늦든가요? 괜찮은가요? 네? 괜찮은가요? 다 했다, 다 했다. 루시, 아, 쟤 또 뺀다. 왜 모자 자꾸 벗는 거야? 감귤모자. 비싼 모자인데 이렇게 써야지. 너 감귤모자 써? 귀여워. 맛있겠죠? 엄마가 끓여줬어. 잘 먹겠습니다. 아 배고파. 제가 어제도 한 끼밖에 안 먹었어요. 너무 배고팠어. 사실 어제 새벽부터 배고팠어. 오늘 브이로그는 사실 분명히 방송국 그 브이로그인데 먹방 같네? 아 내일 막 라면 진짜 맛있다. 탄산수 마셔야겠다. 제가 되게 좋아하는 탄산수 빅토리아 아시나요? 진짜 얼마 전에 대량으로 샀어요. 요즘에는 제로콜라랑 탄산수만 마셔요. 살찌는 게 좀 부담스러워가지고. 끝. 저는 이제 한 20분 뒤에 출발할 건데 이번 주에 올라갈 영상이 있어요. 연애 상담 라이브? 그거 했었는데 그거 이제 클립본 올리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그거 초안이 올라왔다 그래서 그거 좀 보려고 합니다. 연애 부분. 엄마 딸기 주셨어요. 연애를 하고 있는 다들 검색은 해봤거든. 그냥 궁금증이요. 결국에는 선택은 본인이에요. 그 본인의 선택을 본인이 책임지는 거야. 오, 내가 말을 잘했는데. 그리고 편집도 내가 하기면 잘했다. 끝까지 안 봤는데 이제 출발해야 돼가지고. 되게 괜찮은데요? 좋습니다. 여러분 뭐 이거 올라갈 때쯤 이미 다 봤겠지만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여긴가? 여기에 뭐 링크 뭐 올려주나? 아무튼 간에 그거 보세요. 그럼 저는 이제 또 이제 출발해야 돼가지고 한번 서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오늘 2회분을 찍어요. 그래서 옷을 하나 더 챙겨야 돼가지고 옷만 챙겨가지고 출발하도록 할게요. 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. 오
오야 안전은 무슨 지금이 2시 반이니까 3시 반까지로 만나기로 했거든요. 좀 일찍 도착할 것 같아요. 여러분 저는 스튜디오 도착했는데 전에 예고편 찍었을 때랑 다른 스튜디오인데 완전 스튜디오예요. 완전 방송국. 오우 긴장돼요 여러분. 기도해주세요. 저 오늘 잘할 수 있겠죠? 기도 좀 할게요. 바이블 챌린지! 안녕 블링이들, 허니쌤이에요. 우리 블링이들이 꾸준히 성경 말씀을 읽어가는데 도움을 주기에 이 허니쌤이 왔어요. 지금 하신 것처럼 이제 진행할 거거든요. 네네. 네, 여기까지 하고 보니까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진행하시면 아, 네. 그럼 기도하시고 녹화 네.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 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.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는지,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창세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. 저희 그래도 이렇게 말로만부터 다시 할 거고요. 네.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같이 보러 가시죠 하고 한 5초 정도 머물러 주세요. 아, 네, 네. 알겠습니다. 자, 이제 코로나 걸리고 저희 교회 이제 청년부 예배가 2주 동안 쉬고 있거든요. 아, 진짜요? 제가 설교를 못 하니까. 아. 그래서 지금 사실 한 지난 2주간 동안 어디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질 않아요. 아, 그러네. 너무 오랜만에 말을 하니까 이거 어색하네. 진짜. 그렇다면 문제 1번.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을까요? 우리 함께 교재 2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? 이유를 한 상태로 얘기하면 되는 건가? 네. 나도 멋있죠? 나도 멋있죠? 지난주에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브이로그를 봤잖아요. 그런데 오늘도 한 편의 브이로그가 도착했다고요. 과연 누가 찍었을까요? 같이 보러 가시죠.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. 여러분 저는 이제 촬영 다 마쳤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다른 곳에서 촬영하고 아마 식사할 것 같습니다. 드디어 끝났어요. 여기는 CTS 13층인데 뷰가 진짜 올 때마다 느낌은 너무 예뻐. 이런 데 살고 싶다. 이게 누구 거? 근데? 너 있더라고 또. 역시 유경험자. 저 놀라요. 집이고요. 이제 내일 기말고사 준비를 위해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저는 이제 시험 공부를 하다가 아마 잠에 들 텐데요.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또 내일 시험도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기에는 이미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볼 땐 시험이 끝났겠네요. 그러면은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. 안녕. 일상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. 그러니까 구독 좀 해.